했으면 좋겠다라고 망언을 또 하시고 그랬었는데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 폭살 연출 맡고 있는 윤수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살에서 수안 역을 맡은 한혜인입니다. 네, 폭설 오늘 첫 상영을 했어요. 방금 첫 상영과 첫 번째 GV를 마치고 이렇게 무대 행사를 하러 와주셨는데 감독님 오랜만에 전주국제영화제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작품 화제작으로 등극하며 치열한 예매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방문하신 소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일단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영화제 와주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힘이 솟아나는 그 배우님께도 좀 궁금했어요. 어제까진 날씨가 엄청나게 화창해가지고 막 등에 땀도 나고 이랬는데 오늘은 아주 운치 있게 비가 내려주어서 폭설 보기 참 좋은 날씨다 이런 생각하셨다고 또 들었는데 배우님은 영화제 방문하시고 좀 어떤 기분으로 요 며칠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관객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면서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떨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래도 저희가 관객분들 만나서 이렇게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 영화제를 최대한 즐겁게 보내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중에 폭설 보고 오신 관객분들 계신가요? 성공하신 분이 한 4분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배우님은 영화 오늘 처음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영화 제가 많이 떨려가지고 영화에 집중을 못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영화를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또 집중이 잘 돼가지고 마음이 좀 찡하고 이 영화의 색깔이 좀 굉장히 묘하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좀 마음이 좀 뭉클뭉클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잊을 수 없는 첫 상영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처럼 촉촉한 네. 상태로 관객분들을 또 뵙게 됐는데요. 여기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화에 관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간략한 작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감독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의 영화는 그 강원도의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만난 두 여학생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또 재회하고 또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또 이런 과정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아주 긴 시간을 담은 영화예요. 긴 시간 동안 좀 켜켜이 쌓이고 눈처럼 쌓이고 파도처럼 밀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떠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담은 영화인데 이 두 여자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삶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되신 연출 계기라고 할까요? 좀 어떤 점에서 출발하셨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연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영감을 처음 받았을 때 그날 제가 바다에서 서핑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는데 육지가 하얗게 이렇게 눈으로 쫙 쌓여 있고 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풍경 속에서 어떤 그 아득한 어떤 그리움의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뭔가 시나리오를 쓰는데 계속 그때 생각이 나고 그때 그 감정이 뭐지? 그때 그 묘한 세계는 어떤 세계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물 소개도 좀 들어볼까 해요. 배우님 먼저, 배우님이 연기하신 수안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수안이라는 인물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긴 시간을 담아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긴 시간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수안의 가장 중심은 뭘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을 때
수안의 캐릭터를 발전시키는 출발 지점은 수안이라는 인물은 정말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설이의 아픔을 보고 자신의 아픔도 보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설이라는 인물도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한소희 배우님이 또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 설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대신 좀 소개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감독님이 해주실까요? 아니면 함께 호흡을 맞춘 혜인 배우님께서? 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설이라는 인물은 어릴 때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아역 스타의 삶을 살게 된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삶과 부딪혀 나가면서 수안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설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캐릭터 설정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움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연예인이나 배우분들을 볼 때 아, 너무 예뻐서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예쁘다라는 편견이나 그 말에 갇혀서 자신의 삶이 제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이라는 인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충실하고 풍성한 설명, 감독님이 마이크를 왜 넘겼는지 알겠는 그런 느낌인데 감독님이 너무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계시니까 감독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폭설이라는 되게 단순하지만 전 좀 여운이 길게 남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폭설의 장면이 영화 속에 담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혜인 배우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설이라는 인물의 이름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인물과 좀 겹쳐서 떠오르기도 하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 어떻게 짓게 되셨는지 저는 이게 직관적으로 떠오른 제목인지 아니면 다른 후보군이 좀 더 있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진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는 그런 풍경 안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일단은 폭설로 제목을 짓자 그리고 일단 쓰자 하고 이렇게 시나리오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엔딩을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이제 제목을 어떻게 하자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아직 상영할 때까지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이 제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뭐 드라마틱한 건 없어요. 죄송해요. 좀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 폭설 장면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또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큰 눈이 자주 내리진 않으니까 이건 좀 어떠셨어요? 사실 그 자연이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내가 뜻대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왜 눈이 안 오지 막 하고 이렇게 막 신을 원망하고 막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놓아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자연에게 배우며 영화를 네, 그렇죠. 또 완성해 주셨군요. 배우님들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캐스팅 과정이 궁금한데요. 그 영화 속에서 설과 수완 두 인물이 처음 만나는 곳이 그 강릉의 고등학교의 연기 연습실이에요. 그때 설과 수완이 딱 서로를 마주보고 눈빛을 교환하는 순간에 그 각기 다른 두 인물의 매력이 정말 팡 하고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두 인물을 놓고 어떤 배우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감독님한테 좀 분명하게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배우님은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감독님께서 네. 일단 그 수안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한혜인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 연기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처음에 너무 한혜인 배우님이 너무 침착하시고 연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너무 대담하셔가지고 되게 놀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랐던 점이 카메라에 이렇게 혜인 배우님을 담았을 때 되게 이 배우가 궁금해지고
어떤 풍경처럼 이렇게 약간 입체감 있고 좀 깊이감 있는 느낌 같은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배우님이랑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나리오 초고를 써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흔쾌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좀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좀 한소희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너무 그 설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화려한 면을 가지고 있으셔서 처음에는 외적으로 이렇게 끌렸는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미팅도 해보고 리딩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아, 이 배우님이 인간적으로 너무 매력 있다, 되게 털털하시면서도 열정적이시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서 소희 배우님은 그렇게 또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나리오 보고서 일단은 제가 연기를 해오면서 만났던 여성 캐릭터들과 조금 더 개성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제가 연기할 수원이라는 캐릭터뿐만 아니라 설이라는 캐릭터에도 너무나 마음이 가서 정말 그 두 인물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폭설이라는 작품에 조금 뜻깊은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두 여성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커가고, 그리고 또 서핑이라는 소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여성이 바다에서 서핑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좀 저항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정말 영화에 대한 윤곽이 조금씩 그려지실지 모르겠어요. 두 배우님의 압도적 미모, 압도적 재능, 압도적 매력이 뿜어나오는 영화인데요. 사실 이 자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제 GV보다는 전국 노래 자랑 같은 바이브거든요. 우리 영화 자랑 같은 바이브여서 이 관객분들한테 아마 이제 앞으로 향후 영화제 상영 일정이 두 차례 남아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우리 영화 어필을 하고 두 분이 이 자리를 마무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좀 이 부분의 포인트를 맞춰서 영화를 봐주세요 라고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각각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 같은 경우는 그 5월 1일에 메가박스 3관에서 오전 10시에 상영을 하고요. 5월 1일. 네, 그리고 5월 5일에 그 CGV 전주 고사 7관에서 1시에, 오후 1시에 상영을 합니다. 메가박스와 CGV에서 각각 사이좋게 5월 1일, 5월 5일에 상영을 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할지 좀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제가 머릿속... 사전 질문지 드렸잖아요. 네, 제가 머릿속 까매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영화제 꼭 그 혹시 영화 보실 기회 있으시면은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화 혹시 영화제에서 못 보시더라도 네, 개봉할 기회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때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인사를 요청드리진 않았지만 미리 끝인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점 포인트는 배우님께 토스됐어요. 어디에 좀 네.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이 영화는 일단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처음으로 느끼시는 매력 포인트는 미장센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각적으로 찍힌 영화고 그 부분들을 보시는 재미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살면서 누군가를 언젠가는 그게 이별이 됐든 사별이 됐든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사람이 제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물은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계속 되살아나는 인물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
속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묘한 차원을 그리는 영화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 지점들에 같이 젖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 또 엔딩에 대한 되게 아름다운 해석이라고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끝인사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무대에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두 분 가운데로 와서 서주시고요. 제가 숫자를 셀게요. 포즈 한 세 가지 정도 다 준비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해주세요. 자, 가운데 보시고 먼저 좀 찍을게요.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